오늘 영상은 에너지 업 영상에 이어 팔과 어깨 편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운 자세부터 차근차근 강화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비라아사나 영웅 자세. 양쪽 발목 사이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주고 지금 자세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영웅 자세를 풀고 편안하게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서 시작합니다. 척추를 세우고 가슴 앞에 깍지를 낍니다. 들숨 두 팔을 위로 쭉쭉쭉쭉 기지개를 켜듯이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오른팔을 앞으로 뻗어서 손끝은 하늘, 손바닥은 정면을 향하고 왼손 사용해서 오른손 끝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풀어서 손끝은 바닥을 향하고 손등을 시원하게 당겨줍니다. 풀어주고 왼팔을 앞으로 손끝은 하늘, 손바닥은 정면으로 오른손 사용해서 손끝을 몸쪽으로 당겨주고 풀어서 손끝을 바닥으로 손등을 지그시 당겨줍니다. 돌아와서 천천히 손목을 돌려줍니다. 반대로도 돌려주고 양손을 엉덩이 옆 바닥으로 툭 내려놓고 어깨를 가볍게 툭툭툭 천천히 어깨를 돌려줍니다. 반대로도 돌려주고 다시 어깨에 툭툭툭툭 입으로 날숨 후 비워냅니다. 오른팔 가슴 앞으로 내쉴 때 가슴으로 지그시 당겨주고 시선 오른 어깨 넘어 멀리 바라봅니다. 풀어주고 왼팔 가슴 앞으로 내쉬는 호흡에 가슴으로 후 당겨주고 시선은 왼쪽 어깨 넘어 멀리 돌아와서 등 뒤로 깍지 어깨를 귀에서 멀리 내려줍니다. 고개 들어 하늘 바라보면서 충분히 호흡을 느껴봅니다. 자세 풀어주고 고양이 자세 양손 어깨 너비, 양 무릎은 골반 너비 발등은 바닥에 내리고 척추 전체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들숨 시선 하늘, 꼬리뼈 위로 날숨 시선 배꼽, 꼬리뼈 말아놓고 들숨 시선 하늘, 배꼽 바닥으로 날숨 등 동그랗게 말아올립니다. 들숨 날숨 한 번 더 들숨 내쉬는 호흡 따라 복부를 살짝 당기고 등을 바닥과 평행하게 만들어줍니다. 목과 어깨 편안한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들어올립니다. 발목을 당겨서 나의 뒤꿈치가 엉덩이 높이에서 한 선을 유지하면서 왼팔 귀 옆으로 들어올립니다. 다섯 호흡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세 풀어주고 다시 복부 살짝 당겨서 왼다리 들고 발목을 당겨줍니다. 뒤꿈치 엉덩이 높이만큼 유지 오른팔 귀 옆으로 다섯 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풀어줍니다. 발끝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올립니다. 고개 숙인 계좌세 다운독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척추를 길게 끌어올리듯이 지금 자세에서 다리 뒤쪽에 불편함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발끝을 바닥에서 띄우고 무릎을 살짝 접어서 좀 더 편안한 자세에서 유지합니다. 다운독 자세가 시원하신 분들은 뒤꿈치를 바닥으로 내려서 척추를 길게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의 호흡을 관찰합니다. 양발 모아서 엉덩이를 낮춰줍니다. 어깨에서 뒤꿈치까지 대각선을 이루고 양손은 바닥을 밀어내면서 플랭크 자세. 복부를 당겨서 자세를 유지합니다. 열어 호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자세에서 팔꿈치 하나하나 바닥으로 내리고 다시 한 손 한 손 바닥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펴고 다시 팔꿈치 하나하나 내렸다가 한 손 한 손 바닥을 밀어냅니다. 5회 반복합니다. 천천히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자세를 이어갑니다. 양쪽 팔꿈치가 바닥에 닿았을 때 손깍지 끼고 다시 플랭크 자세에서 요로 하나, 둘, 셋 계속 복부의 당김을 유지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한 손 한 손 바닥을 밀어내면서 고개 숙인 계좌세 다운도 날숨 한번 후 비워내면서 호흡 조율합니다. 다시 두 발 모아서 무릎을 바닥으로 지금 무릎의 위치가 골반보다 좀 더 뒤로 이동합니다. 엉덩이 살짝 낮추고 발목 크로스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겨서 푸시업 10회 이어갑니다. 가슴을 바닥으로 내리고 양손으로 바닥 밀어내는 힘으로 가슴 들어올립니다. 이때 팔꿈치가 몸의 옆선에서 많이 벌어지지 않게 유지합니다. 푸시업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익숙해지실 때까지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슴을 바닥으로 내릴 때 나의 어깨는 팔꿈치 높이까지만 내렸다가 다시 양손 바닥 밀면서 가슴 들어올립니다. 조금씩 천천히 매일 반복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었던 자세가 점점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끝 바닥에 세워주고 플랭크 자세 사이드 플랭크 연결합니다. 자, 뒤꿈치 오른 바닥으로 내려서 다리는 쭉 펴고 몸 전체 오른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자, 오른손 계속 바닥을 꾹 눌러내십시오. 자, 왼팔은 하늘 쪽으로 계속 뻗어 올리듯이 자, 골반이 떨어지지 않게 하늘 쪽으로 계속 들어올리는 힘 유지하시면서 오른쪽 옆구리 계속 단단한 느낌 유지하십시오. 돌아와서 반대쪽 자, 뒤꿈치 왼쪽 바닥으로 내립니다. 왼손바닥 계속 바닥을 꾹 눌러서 오른팔 위로 뻗어 올립니다. 자, 무릎이 굽어지지 않게 계속 다리를 펴시고 골반을 들어올리는 힘 유지하겠습니다. 뒤꿈치까지 바닥을 꾹 눌러냅니다. 들숨 날숨 계속 호흡을 유지하겠습니다. 돌아와서 고개 숙인 계좌세. 다시 두 발 모아서 무릎 바닥으로 상체를 세워줍니다. 양손 허벅지 중앙 바닥에 내려서 그대로 바닥을 밀어냅니다.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 자, 지금 여기에서 숨을 한번 내쉬고 들숨에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서 다섯 호흡 유지합니다. 하나, 양손 바닥을 밀어냅니다. 둘, 무릎을 가슴으로 계속 당기십시오. 셋, 넷, 다섯, 천천히 무릎 바닥에 자세를 풀어줍니다. 기지개 켜는 고양이 자세. 들숨, 날숨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내려갑니다. 턱을 바닥에. 자세가 불편하시면 이마를 바닥으로 내려서 목과 어깨 주변을 좀 더 느슨하게 내려놓습니다. 들숨 천천히 돌아오시고 등 뒤로 깍지. 지금 자세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이마 바닥에 엉덩이 들어올립니다. 정수리를 바닥으로 토끼 자세. 들숨 천천히 돌아옵니다. 아기 자세. 양손 등 엉덩이 옆 바닥에 내리고 팔 전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마를 바닥으로 내립니다. 온 몸에 힘을 풀고 복부 왔다 갔다 호흡을 느끼면서 깊은 휴식을 취합니다.